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아욱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사시잖아요. 이게 아욱은 조금 이렇게 좀 줄기가 굉장히 세요. 그리고 잎도 이렇게 크죠. 우선 이렇게 잎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. 줄기는 버리고요. 싱싱하지 못해서 약간 노란빛이 돌거든요. 이런 것도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싱싱한 거 사오시면 좋은데요. 안쪽에 포장된 게 노래진 게 있었거든요. 다듬어주고요. 잎이 크잖아요, 아욱이.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손으로 쭉쭉 좀 찢어줍니다. 그리고는요, 이거를 조금 치대져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. 이렇게 아욱이나 또 호박잎 좀 나중에 좀 잎이 크고 좀 질긴 것, 그리고 쑥 있죠. 쑥도 너무 많이 자라서 좀 억세진 것,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하고 물을 좀 빼주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칠해가면서 씻으시면 돼요. 원래 나물 이렇게 씻으면 이물어진다 그러죠. 그렇지만 또 이거는 너무 억신 나물은 이렇게 씻으셔도 돼요. 이렇게. 다시마를요. 한 두 장 정도 넣고요. 물은 지금 한 1.5리터, 한 2리터 정도 가까이 됩니다. 국물이 줄면은 조금 끓이는 동안 국물이 좀 줄 걸 계산해서 국물은 한 1.5리터 잡을 거거든요. 멸치들요. 종이컵으로는 한 두 컵 정도. 주먹으로는요, 크게 한 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된장도 넣을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옥상에 된장 풀어 갔다 올게요. 자, 이제 아까부터 끓어서 제가 불을 낮춰서 지금 8분 정도 끓였거든요. 국물이 좀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 지금 된장을 넣어서요 조금 끓여줍니다. 같이 걸러내면은요 국물이 깔끔하고 국물 깔끔하고 맛은 우러났거든요. 그 된장은 두 스푼 넣었습니다. 방금 자, 이렇게 된장을 넣고요. 한 1, 2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데요. 그러면 된장이랑 다 나오죠. 이거 다시마 버리기 아까우신 분들은 이거 채 썰어갖고 이거 국에도 넣고 그래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리저리 활용하시면 돼요. 볶아 드셔도 되고. 상의모에 다시마와 멸치 활용편이 있거든요. 육수 내고 난 다음 활용하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아욱을 넣어줍니다. 대파 썰은 것도 조금 넣어주고요. 그리고는 이 아욱이요, 부드러우실 때까지만 끓이시면 돼요. 그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고요. 이거 아까 된장 넣었지만 싱거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가 간을 더 넣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소금을요, 약간만, 정말 약간만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끓일게요. 불을 낮추고요. 불 세게 하면 국물이 줄거든요. 그래서 국물 줄지 않고 요리하시려면 불을 아주 낮춰놓고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3분 정도 끓이면은요 아주 부드럽게 잘 돼요. 그래서 이건 불을 끄시면 돼요. 자, 이제 아욱국이 다 됐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추억의 스텐 국그릇입니다. 자, 이렇게 아욱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